고2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고2 학생들한테도 똑같고요. 물론 고3도 똑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 6평 어떻게 대비해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학생들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 이제 조금 릴렉스할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3일 넘기면 안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안에 저 쉬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5월달 정말 순삭이거든요. 눈 깜짝, 진짜 가만히 있으면 그냥 5월달 훅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또 6월 모의고사에 혹시 작년 같이 아무 대비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5월달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릴렉스 하면서 보다가 6평에 또 점수 안 나오고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5월 한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공부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뭐냐면 등급마다 좀 달라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해석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 해석은 김기철, 제 모토가. 해석 공부 정말 중요한데, 한 달의 시간을 남겨놓고 해석력이 증가했다고 해서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공부는 수능 전날까지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한 달의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게 자기가 부족한 유형의 문제를 공부하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점수를 가장 빨리 올려주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실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좀만 한 10분만 더 있었으면 더잘 맞출 것 같아요. 실력인 거 아시죠? 10분을 더 준다고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모든 유형에는요, 각 출제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모의고사가요, 해석 능력만을 원하는 시험이었으면요, 그냥 똑같은 유형으로 28문제 다 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고난도로 일치 불일치로 28문제 내버리면 정말 해석력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대입학, 어떤 거는 빈칸, 어떤 거는 뭐 밑줄 입학, 어떤 문제는 요약문, 무관문, 순서, 삽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는 게 다른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한다. 무슨 말이냐? 대입파악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구하면 되죠? 내가,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 해석합니다. 그런데,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아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토시 하나 안 빼고 해석하고 머리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필자가 말하는 건 뭐지? 주제 뭐지?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문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입파악. 그 다음, 밑줄 의미 파악. 그리고 빈칸 문제의 공통점은요.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출제 의도 자체가 주제문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주제문을 찾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서로 푸니까 해석이 되는 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빈칸입니다. 대충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아, 선지를 못 지우겠는 거예요. 한두개 남겨놓고 아,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 건 알겠는데 답이 뭐지?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게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은 내용 세세한 원래부터는 수식어에 집착을 하니 글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고 붕 뜨는 거예요. 대입파악이나 아니면 밑줄 의미파악이나 빈칸은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니까 주제를 찾아내는 문제고요. 예를 들면 순서나 문장 삽입 있죠. 그러니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적절한 거 고르시오. 순서와 문장 삽입은요. 주제문을 아예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말 그대로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 줄거리상 적절한 걸 고라고 하면 우리도 문제 풀때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빼면서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제 풀때뭐 S, V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순서 삽입을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푸는 학생들이 보통 박살나는 이유가 한 문장에서건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까먹는 거예요.
유형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뭘 공부하느냐? 내가 아, 고1 때도 나 단어 외웠고 해석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똑같죠?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출제 의도에 따라 접근법 다르다. 이거 좀 공부 좀 해라. 한 달 동안. 물론 수능 때까지 단어도 계속 외울 거고 문장 해석도 계속 할 거고 문제풀이 공부도 하겠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성적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 안에 모두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유형별로 알맞는 접근법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등급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절대 아,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수능까지 시간 되게 많이 남았고요. 4등급 이하인 학생들 한 달 반 정도 공부해도 분명히 이전보다 등급 하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4등급 이하 학생들이 킬러 문제라고 하죠. 빈칸, 순서, 삽입이 초고난도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좀 비교육적이라고 해도 6평에서는 그냥 포기합니다. 뭐냐? 대입학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장과 어휘 무관문 요약문 자 이런 게 뭐냐면 준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나 그래프는 푼단 말이에요. 또 18번 19번 다 풀잖아요.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아 나 이 유형 문제 준킬러 문제 좀 잡자. 그래 내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빈 순삽 빈칸 수어 삽입은 못하겠지만 여기서 맞출 수 있을 만큼 맞추는 공부를 하겠다. 맞춰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등급 정도 돼요. 3등급 한 중반 정도?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하는 건 맞는데 딱 정하셔야 돼요. 준킬러는 무조건 공부하는 게 맞고요. 킬러 문제를 다 맞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직은 만약에 3등급 한 초반이에요. 나 그래 안정적 2등급을 맞추자. 그러면 빈순삽이 킬러 문제가 100점이 20점인데 내가 20점, 100점 중에 그래도 절반은 맞추겠다. 왜냐면 그래도 다른 거에 틀린 유형이 있거든요.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요. 작문 독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 빈순삽 문제 중에서 그래 절반 정도는 그래도 맞추는 공부는 하자. 그 다음 1, 2등급 학생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킬러예요. 자기가 약한 빈순삽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하루에 4문제꼴로. 그러니까 하루에 4문제 공부하는데 지금 내가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해석 공부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재고 문제 푸는데 10분이면 끝납니다. 채점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봤자 5분이면 끝나요. 무슨 말? 15분이면 돼요. 매일. 하루에 4문제씩만 풀어도요. 한 달이면 120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빈칸을 워낙 못해요. 근데 빈칸을 한 달 동안에 120문제를 풀어봤어요. 근거 찾고 제형 찾고 6평에서 점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20문제 가까이를 풀었으면.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제가 약한 유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좀 달라요. 아 주제문 찾는 연습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요. 4등급 이하.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아 내가 주제문 찾는 건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빈순삽 중에 절반은 맞추는 공부. 그 다음 1, 2등급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 1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약한 유형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원하는 결과 나온다는 게 수능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다시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물어보지 않은 내용의 해석을 내가 못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푸는 법을 익혀야지 시간 내 문제 풀 수도 있다.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 저도 궁금합니다. 저 만약에 뭐 3등급 중반인데요. 제가 어휘는 외웠는데 해석이 좀 안 돼서라던가 그러니까 학생마다 케이스가 달라요. 자 가능하면 이거를 5월 초쯤에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공부할 시간이 나오니까 저희 Q&A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 와서 질문하시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5월 정말 순삭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자, 한 이틀만 쉬시고 6월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